제주에서도 마을마다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크고 작은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건물을 지어놓고 사업이 종료되면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산 영도구에서는 각 마을에 맞는 건물 활용 방안을 찾고 지역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수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영도 원도심 골목에는 3층짜리 건물 하나가 눈에 띕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소상공인 창업 플랫폼 아레아식스입니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아레아식스에서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지원되며 지역을 주제로 한 8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약간 낙후됐다고 하는데 그런 면이 요즘에 이제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향수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도라는 도시가. 도시재생 사업은 끝났지만 이곳에선 다양한 창업 교육 사업과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리면서 지역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도 원도심 골목은 상업 지역이어서 건물을 최대 18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아레아식스 건물은 3층까지만 올렸습니다. 건물 규모가 아닌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가장 큰 게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지면 기대 심리가 커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해외 이렇게 사례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결국 그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해 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도시재생 사업지인 영도 봉산마을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은 건물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고민과 노력으로 건물을 지역 코워킹 스페이스로 조성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큰 기회이기도 하고 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마을 내부에서 수익을 이제 창출하게 되면은 저희 마을 자체의 부흥도 일단 1차적인 목표고. 제주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지마다 크고 작은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사업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건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활용 방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